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입니다. 예, 오늘 오후서부터 아마 추석 분위기가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메리 추석 되시고, 올해는 추석 인사가 이렇다고 그러죠. 절대 아프지 마십시오. 예, 아프시면 큰일 납니다. 예, 갈 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더 건강하시고 몸살이는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치하라 팀도 지금, 확률은 반반이긴 한데, 혹시 그 내일이 없는 팀이라도 모아서 지금 추석 특집판을 만들까 지금 또 이제 물밑에서 궁리 중이니까요. 이제 뭐 가정이 있거나 직장 있는 사람들은 쉬어야죠. 예, 근데 이제 저희 프리랜서 팀, 예, 내일이 없는 팀 위주로 한번 좀 꾸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244회고요. 예, 방금 전에 충격적인 오프닝을 보셨을 겁니다. 예, 탕탕 주르르, 탕탕 주르르르르사. 예, 삐끼삐끼 댄스에 맞서는, 예, 염감의 탕주르춤. 예, 보여드리면서 야구 이야기 244회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지금 시간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예, 제가 금요일이 조금 바쁘죠. 오늘은 더 바쁩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이고, 이제 추석 전에 그래도 좀 중요한 일들을 오늘 다 처리를 해야 돼 갖고요. 그래서 지금 새벽 녹음을 하고 있고, 목표는 한 40분, 50분 내로 제발 이번에는 40분대로 좀 끊어보자. 예,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썸네일에도 나왔는데 2차 드래프트가 화제도 엄청 많고 챙겨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2차 드래프트는 제가 다음 녹음쯤에 갖고 한 번 더 추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2차 드래프트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좀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는 순위 싸움. 근데 이제 슬슬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예, 가장 충격적인 곳은 지금 한화 이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동주 선수가 결국은 열을 아웃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열흘 동안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시즌 아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결국 후반기에 정말 미친 듯이 던진다 싶었는데, 예, 뭐 아무래도 좀 무리해서 던진 게 아닌가. 뭐 본인이 던지기 싫어서 안 던지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탈이 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KT의 기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LG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야, 어떻게든 해갖고 삼성을 좀 따라잡아볼까? 예, 삼성은 고사하고, 그니까, 사자는 지금 궁뎅이도 안 보이고요. 예, 지금 밑에서 이상한 마법을 부리면서 팍,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두 경기 차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할 건지, 그죠? 예, 뭐, 우선은 어저께 우천 취소가 된 거는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솔직히 오늘까지는 좀 우천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오늘은 이제 문학 쓰기랑 붙는데, 승질은 더럽지만 공은 제일 빠른, 예, 그리고 가장 위력적인 앤더슨하고 붙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아무튼 요 새벽 날씨로만 봐서는 글쎄요, 야구 하기에 좋은 날씨는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비 예보가 계속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댓글 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회 댓글 타임이고요. 예, 뭐 항상 저는 이제 뭐 먼저 꼭 읽어 보십시오. 예, 이 더치하라 TV와 박진행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글. 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들 좀 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맨 첫 글은 저희 그 정체성, 그러니까 82년의 야빠, 92년의 정치의 계약과 그리고 02년서부터 수능 사탐 선생. 예, 그러다 보니까 메인은 야구지만 가끔씩 시사하고 역사도 올라오는 약간 괴랄한 콘텐츠가 됐다. 예, 이 설명은 당분간은 계속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송 대표님께서도 메리 추석 됐어요. 예, 이제 아마 내일쯤서부터 저하고 예,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닭만두 준비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어머니가 만들면 이제 주로 빚는 거는 제가 하다가 예, 이제 또 힘이 남으시면은 마저 빚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몇 개나 할까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재료 기본 재료는 좀 사놨고 이제 잘 상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건 이제 내일 사서 이제 뭐 내일 저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이제 열심히 빚겠죠. 예. 아마 이런 일정이 추석 초반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고요. 우리 정수님께서 기아 팬인데 LG가 한화에 2승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LG가 좋았죠. 예, 그리고 지금 최악의 주중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님께서 기아 팬이지만 LG가 한화한테 2승했다. 이거는 아마 그 페라자 사건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페라자나 김도영이나 둘이 서로 자기 일 하다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일부 그 도영맘님들께서는 조금 좀 자중하셔라. 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LG의 2승을 축하해 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드린다. 예. 그리고, 역시 우리 정수님께서 글을 또 하나 남기셨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예. 우리 정수님도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질풍과 같은 댓글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무상좌. 예. 올해 이순이 원인 중 제1은 박혜민인 걸 부인할 수 없죠. 예.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 무상좌하고 박혜민하고 학교가 같아요. 신일고. 예. 그래서 박혜민을 까면서도 약간 짠한 것 같은 이 정서가 좀 있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징 커브까지는 에이징 커브일 리는 없죠. 지금 그죠? 근데 분명 이번 스프링 캠프 이제 하게 되면 그 ABS 존하고 컨택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피땀 흘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할 건 하라는 고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할 건 하라는 고견 이게 뭐 말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 242회 댓글 타임 때 남겼던 게 있습니다. 야, 좀 이런 거 저런 거 해볼 거나 해보면서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마 이거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부숙님께서, 맞죠? 예, 부숙님께서 정치 성향은 다른 것 같지만 LG를 위해 많은 고견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특히 따끔하게 비판해 주시기를 이렇게 담겼습니다. 저는 이런 분은 정말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다른데 그래도 네 얘기 중에 들을 게 있어. 인정. 예,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뉴라이트, 일베 뭐 이런 건 제가 사람 취급은 안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빨간당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아주 적지만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한다. 예, 그래서 우리 부숙님 예, 좋은 의견 주신 거 정말 감사드렸고요. 예, 이제는 뭐 거의 장승 같은 분이세요. 우리 화파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예. 정말 폭풍 같은 글이 이제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경호님께서, 예. 아주 재밌는, 드립력이 굉장히 찰지신, ABS로 멸문지화 당한 집안, 전역한 아들이 무너진 기둥뿔이 다시 세우나요? 예. ABS로 멸문지화 당한 거. 요거는 이제 박혜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한 아들이 기둥뿔이 다시 세우냐. 이거는 이영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LG가 이주영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사실은 빵빈이 때문이죠. 예. 근데 빵빈은 확실히 타격에는 좀 재질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극복해야 되는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빵빈이는 빠른 공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결국 브레이킹 볼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슬라이더 이쪽보다는 체인지업 쪽에 조금 좀 약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패스트볼 폼에서 던지는 체인지업에는 아직도 좀 예, 선풍기질을 붕붕 하는 성향이 있더라. 예.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나와야지 이게 뭐 약점이 보이고 보완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앞으로 빵빈이가 가야 될 길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본인께서 좀 자폭을 끈 떨어진 틀딱 팬에게는 에이 뭐 그런 표현을 쓸 필요 없죠. 그죠? 예. 아무튼 메리 추석도 좋지만 해피코시가 더 좋지요. 작은 관심에 감동받는
틀딱 관심종자입니다. 에휴, 너무 겸손하셔. 예. 풍성한 한가위 베리메리 해피코시 말리런 날려버려 LG영빈 잠실에서 챔피언까지 랍하건 안돼 라고 했는데 아 이게 잘 뜻대로 안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염감 입에서 드디어 무슨 말까지 나왔냐. 유영찬이 송성문한테 맞은 건 하늘의 뜻 아니겠냐. 무속이에 염? 아이고 정말 인터뷰 좀 들어라고 좀 제발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아 인터뷰는 왜 꼬박꼬박 하는지 몰라 진짜 본인 혈압 관리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단장도 156 혈압을 견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 우리는 단장님이나 감독님이나 그 말하고 싶어갖고 그 어떻게 참나 몰라? 예. 아이고 좀 덜 말해라 좀 아 분위기 좋을 때 아무 말이라도 막 말해도 되죠. 근데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어떻게든 드립 한번 쳐보려고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그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아, 응? 우리 투수 김영우 156, 내 혈압도 156. 예, 진짜. 아, 정말. 예. 근데 이제 반면에 그 KT에서 뽑은 투수가 그 투수가 이름이 뭐더라? 예. 아무튼 제가 띄워드릴게요. 근데 저도 그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수업하러 가는 길에 이제 봤는데 거기서 뭐 부모님 감사하고요, 뭐 감사하고요,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뭐 하나님께 감사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 그 사실 금기죠. 예, 어떤 사람이 볼 줄 모르는데 거기서 특정 종교의 특정 신앙을 들먹이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나 뭐 아직 학생이고 애기니까 철이 없어 그렇다고 그건 치고요. 근데 KT에서 뽑은 그 서울고 투수가 야 3학년 10반 우리 친구들 고마워. 네.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좀 뭔가 좀 남다른 친구구나. 예. 네, 정말 그 정도 멘탈과 그 정도 인성이라면 정말 피지컬만 받쳐 준다면 저 친구는 좀 쓸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정우영 캐스터도 내가 본 그 소감 글 중에 소감 인터뷰 중에 가장 울림이 있었다.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은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드래프트를 살짝 좀 흘려드렸고, 예. 뭐, 중요한 핵심은 이따가 또 프리뷰 타임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용환님이 박혜민 새응원가 나왔네요. 예. 날려버려 찬스 박혜민. 아, 쉬어. 예. 날려버려 안타를 찬스로. 예. 근데 요즘은 이런 말 들어도 할 말은 없죠. 예. 그리고 염감이 영빈이 홈런 비판할 때 표정 보니까 옆에 코치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 근데 인터뷰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야구 하겠다. 어쩌겠나. 욕 먹어도 할 수 없지. 예. 누구랑 비슷해. 아, 욕 먹어도 할 수 없지, 뭐. 에. 사람들이 날 몰라주지만 나는 그동안 가지 않은 좋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에. 그러다가 3년 너무 길다. 이 얘기 들어요. 이 얘기 들어 염. 예, 좀 제발. 예. 자, 그렇고요. 자, 한 두어 개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다글님께서 시원스러운 진행, 사심없는 비판, 맛깔스러운 유머, 기아 팬이지만 구독 누르고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사심은 없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유머라는 거는 이건 타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터지면 빵빵 터지는데 안 터질 땐 더럽게 안 터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직업이 강사인데 예, 진행이라도 잘해야죠. 그죠? 예. 아, 이번 추석 기간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에다가 해명 영상 보내기. 아, 그렇지만 머리 아파 죽겠으면 뭐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저 혼자서 녹음하는 버전이 자꾸 중복 영상이다. 왜 자꾸 올린 거 올리냐. 그러니까 구글이나 미국 놈들한테 그렇게 보이겠죠. 이 새끼들아. 중복 영상이 어딨냐 여기. 아, 정말 말 같은 소리를.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나. 예, 5분 이내로 보내라는데 깝깝합니다. 진짜 아무튼 그런데 다글님 좀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이 다글님이 말씀하신 거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만돌이 맨날 만나자 그러고 못 만나고 좀 미안해 죽겠는데 예, 시간이 되면 체력이 고갈라고. 예, 체력이 고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런다 싶으면은 꼭 이제 제가 인생을 반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여러분들 또 이제 추석 지나면은 그 우리 각하께서 또 억지로 휴일 만들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국군의 날서부터 해갖고 뭐 개천절 해갖고 한글날로 이어지는 올해의 그 마지막 연휴인데
그때가 저는 고3 말고 예 고1, 2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러니 누굴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만두 많이 드시는 추석 되세요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 어쨌든 닭만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못 드셔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닭만두가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개성 요리를 좀 잘하셨던 분이어서 꽝만두예요. 꽝만두. 근데 이제 진짜 꽝 대신 닭이라고 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죠? 그래서 이제 닭만두로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좀 슴슴할 수도 있습니다만 양념 간장을 잘 만들어서 먹으면 꽤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력이 될 때는 그 저희 팀원들한테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6개에서 8개씩 정도는 이렇게 나눠 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주면 다 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빚으면 꽤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든 최대한 설득해야겠죠. 예. 아무튼 빚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많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닭만두 먹을 추석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리님. 자,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죠. 아무리 봐도 키움은 정연우를 데려갈 것 같다. 정우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키움이 좌완을 키워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 키움에서 말하는 2026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안우진이 확실하게 돌아오고 그럼 안우진을 다시 축으로 해갖고 그동안 키웠던 투수들 그리고 이제 뭐 키움이 뭐 야수 키우는 거는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엔 지대로 우승 도전해본다. 그러려면 좌완 투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1순위는 정현우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정우주는 한화가 픽을 해간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화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래곤볼은 다 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터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이거 구슬로 바뀌어요. 예. 자, 그렇고 제가 이제 공개 구독자서부터 이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세 분께 보내드렸는데 드디어 첫 반응이 왔습니다. 우리 동동님 커피 감사하고 소소하게 감사 의미를 뜻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소액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확인되자마자 제가 그 이 땡땡 커피 쿠폰은 바로 보내드렸다. 예.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예, 받으신 거 확인했고 그리고 다른 두 분도 빨리빨리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적어놨어요. 일주일 동안 답 없으시면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제 보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19일까지는 답을 제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댓글 타임 및 이러저러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중 리뷰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리뷰고 나발이고 간에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드려보자면 네 기아는 푹 쉬고 어제 첫 경기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근데 10대 0 롯데가 여기서 또 한 번 치명타를 맞았죠. 예, 롯데가 LG도 이기고 습도 이기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야 이거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하면은 꼭 이럴 때 져요 롯데가.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롯데하고 NC하고 한화 쪽은 점점 경우의 수가 이제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고 삼성 코너 나와서 이겼고 레이에스 나왔고 이겼는데 근데 레이에스가 돌아오니까 코너가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경미한 거야. 뭐 별거 아니야. 근데 이 견갑골이 경미할 땐 경미한데 크면 커요. 대표적으로 뭐냐. 그게 두산의 브랜든입니다. 브랜든도 처음엔 견갑골 쪽이 좀 경미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뭐 페넌트 레이스만 울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기아하고 삼성은 그래서 어제 날짜로 예, 일단 매직 넘버가 1위도 5 2위도 5. 이게 무슨 얘기냐. 기아는 우승하려면 5승 더하면 되고요. 삼성은 2위를 확정 지으려면 5승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 LG는 투수들은 그럭저럭 됐는데 일단 빠따들이 또 안 터지기 시작하면서 예, 한화전에 점수 와장창 내는 거 보고 아이고 저것들 저거 불안한데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일 때마다 이제 개투들이 특히 이제 유영찬이 무너지고 있죠. 근데 유영찬은 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특히 6월, 7월, 8월에 뻑하면은 멀티 이닝을 돌려댔으니 예 그래놓고는 뭐
어? 영찬이가 잘 던졌는데 송성문이 잘 친 거는 뭐 하늘의 뜻이에 염 이러고 앉아 있으니. 예. 저 같은 말이라도 아, 뭐 전에 페넌트레이스 운영을 위해서 무리하게 썼던 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팬들이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 이럽니까? 아,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 그런 말은 죽어도 안 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기를 낮추면은 혈압이 한 200까지 뛰어요? 예. 다 알아먹어요 팬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 그렇구나. 유영찬을 누가 욕해요. 유영찬 김진성은 개투 중에서는 무조건 까방이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1위팀 기아하고 어쨌든 12팀 키움입니다. 그 1위팀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1위팀하고 12팀한테만 준 승수가 23승입니다 예. 이 중에서 반도 아니에요. 3분의 1. 한 7, 8승만 건졌어도 지금 삼성이랑 불꽃 튀기는 2위 경쟁은 최소한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올 시즌이 어떻게 끝나고 올 가을 야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뼈를 깎는 자체 평가와 반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코칭 스텝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LG가 갑자기 코치 보직 이동한 거에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작년만 못한 성적이 나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평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LG 패패 취. 자, 두산 한 경기 딱 나고 이제 쉬었는데 발라조빅이 이게 터지면은 박살이 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두산은 잔여 경기 대비 나올 수 있는 투수는 발라조빅, 최원준, 곽빈인데 또 말씀드립니다만 경기가 적을수록 이겨야죠. 근데 이미 KT한테 4위를 추월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옆 매치가 있어요. 옆 매치 딱 일주일 남았는데 여기서 루징하는 팀은 뭐 이건 사실상 예. 만약에 LG가 루징을 하면 진짜 LG는 어쩌면 4위 할지도 모르고요. 두산이 루징을 했다 그러면은 아직 추격자 놀이를 하고 있는 이제는 오히려 이 국면으로 보면은 지금 쓱이 가장 유력한 추격자일 것 같은데 쓱한테 두산이 쓱한테마저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 옆 더비 아주 궁금해지고 있어요. 예. 잔머리만 쓰는 염, 잔머리도 없는 옆. 예. 근데 염경 옆 2승 옆 해갖고 옆 매치죠. 예. 이게 아마 거의 운명의 단두대 매치가 되지 않냐.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T 승승승 대박이죠. 예. 그리고 한화 패패패 너무 커요 지금. 그리고 한화가 빠진 건 문동주가 빠진 건데 방망이가 지금 뭐 5경기에서 8점 이거 못 이기죠. 그죠? 자, 쓱 승패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LG랑 붙는데 앤스 대 앤더슨이거든요. 예, 근데 쓰기 만약에 오늘 LG를 잡는다면 정말 마지막 희망을 한번 품어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한화, 롯데, NC 쪽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죠? 자, 롯데 승승해놓고 기아랑 할 때 정작 집니다. 이 경기를 잡았으면은 롯데가 진짜로 야 우리가 진짜 이제 5위 후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라우어의 기만 살려주고 너무 크게 졌어요. 아,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롯데가 이따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화하고 이제 운명의 3연전 여기서 루징당한 팀은 사실상 이제 그 신라 같은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이제 트레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따 말씀드리죠. NC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 온 게 아니냐. 예, 패패패입니다. 근데 더 악재는 지금 하트 선수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죠, 또. 예, 햄스트링이 올라왔다. 어지럼증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더군다나, 오른쪽 햄스트링이면은 왼손 투수니까 공을 던질 때 이 기둥이 돼줘야 되는 발인데, 이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건 글쎄, 하트가, 예. 반면 손아섭은 지금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막판이라도. 왜? 본인 기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손아섭과 하트를 비교한다면 하트가 빠지는 게 너무 크죠. 예. 자, 키움은 어쨌든 우리는 LG한테는 강하다. 그리고 승승을 했고 예. 어제 우치가 된 건
아, 그거는 9월 26일에 만납시다. 예, 근데 이제 이 경기는 거의 시즌 종료 이틀 전쯤 되기 때문에 예, 거의 가비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예,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근데 기아 삼성이 워낙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는 거의 그냥 뭐 예, 그럽시다. 예, 거의 가비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알아봤고, 그래도 뉴스 두 개 정도는 들어보셔야겠죠? 예. 수요일 경기랑 목요일 경기를 준비해 봤는데, 자, 수요일. KT가 정말 꿈틀꿈틀 되고 있다. 어제는 소영준까지 돌아왔죠? 소영준은 모르긴 해도 아마 가을 야구 때 개투로서는 이강철 감독이 아주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 예, 선발은 좀 어렵고요.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KT가 4위 구치기를 넘어 3위 등극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장성우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NC를 누르고 2연승을 달리며 진짜 3위도 뺏기면 이씨. 두 경기 반으로 예. 줄였습니다. 이제 두 경기죠? 예. KT는 1회 장성우의 시즌 15호 선제 투런 홈런으로 잡은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NC가 투수가 너무 없어요.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도 수비의 도움을 받아가며 5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데 이어 필승 개투조 우규민과 김민, 손동현이 8회까지 무실점 릴레이 호투를 펼쳤습니다. 9회 마무리 투수 박영현이 권희동에게 우리 상남자 시즌 24번째 세이브를 올려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2연승을 달린 KT는 5위 두산을 한 경기 차로 따돌렸고 3위 LG와 간격은 두 경기 반으로 줄었습니다. LG는 최하위 키움과 네 하늘의 뜻이었다. 송성문의 싹쓸이 2루타를 허용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전준우, 박승욱의 홈런과 이게 박진대 김광현 매치였는데 예, 박진이 이겼어요. 롯데는 한화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서며 6위 SSG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고 5위 두산과 승차는 3경기로 좁혀 가을 잔치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토종 에이스 문동주가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한화는 외국인 투수 바리아가 4회 원아웃까지 바리아는 완전 부도 슈퍼입니다. 4연패에 빠졌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사실 와이스하고 바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더 기대했던 건 바리아거든요. 근데 바리아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쓸쓸히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반면 와이즈는 뭐 무조건 100% 재계약각이죠. 특히 그 와이즈의 와이프가 그렇게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심지어 인싸죠. 예, 그래서 아마 와이즈는 한화하고 계속 동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롯데가 정말 했는데 그리고 저도 상당히 되게 궁금했거든요. 라우어가 진짜 이번에도 못 던지면 야 이건 기아는 우승을 해도 우승한 게 아닌데라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야구 선두 기아가 갈 길 바쁜 롯데를 물리치고 파죽에 5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의 한국 시리즈 직행을 위한 매직 넘버는 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아 김도영이 큼지막한 외야 플라이로 3루 주자 박찬호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가볍게 송취점을 얻은 기아는 2회에도 이창진의 2타점 2루타와 박찬호의 적시타로 달아납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결정적일 때마다 기아가 잘하는 건지 6이닝 동안 롯데 타선을 상대로 안타 단 한 개만을 내주며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좀 곰꿋이 사네요. 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아는 발길 바쁜 롯데를 완파하고 롯데는 어제 경기 진 거는 커요.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를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기고 딱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박찬호입니다. 김진욱 선수한테 뽑아낸 안타 3개가 전부 다 실투였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실투를 좀 놓치지 않고 인플레이 탑으로 냈던 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1회 주자 2명을 두고 박병호 박병호의 배트가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뭐 박병호 영입은 성공이라고 봐야죠 현재까지는. 1회부터 넉점을 뽑아내며 하나 선발 김기중을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끌어 네 사실 어제 류현진이 나왔어야 되는데 추가하며 사실상 승부를 걸렸습니다. 5연패 늪에 빠진 한화는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4위 KT는 NC를 물리치고 3연승을 네. 내며
경기가 없었던 NC도 최선을 다하는 건 알겠는데 예,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야, 진짜 3위 누구야?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탕 쭈루루루의 염감께서 얼마나 팀을 지금 잘 이끌고 있냐. 예.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아주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 요거는 프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더래서 아, 동네에서 LG팬을 만났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건 프리뷰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 뭐 순위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자, 기아는 매직 넘버 5, 삼성은 2위 매직 넘버 5. 자, 6경기 차이로 LG. 이건 못 쫓아갑니다. 예. 죽었다 깨나도. 예를 들면 삼성이 지금 딱 10경기가 남았거든요. 그럼 5승하면 80승이에요. 예. LG는 12경기를 다 이겨도 80승입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 삼성이 앞설걸요? 그러니까 죽어도 2위는 못하죠. 예. KT나 잘 막으세염? 아이고, 근데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또 남은 경기 일정은 요번 주말 지나서 또 한번, 예. 왜냐면 제가 LG 키움 경기가 또 뒤로 밀린 것도 있고 하니까 표 다시 만들어서 그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이 한 경기 반차, 그리고 쓰기 두 경기 반이구나. 예. 그리고 롯데가 한 경기, 한화가 반 경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보면 아직 한화까지는 무슨 얘기냐. 5위 두산부터 8위 한화까지가 딱 4경기 차이에요. NC는 6경기 차이고 이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키움하고 NC는 좀 예. 일단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한화, 롯데, 쓱, 두산인데 KT까지 늦죠. 예. 이제 LG, KT, 두산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고 두산, 쓱, 롯데, 한화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말에 가장 빅경기는 뭐? 예, 롯데, 한화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루징한 팀은 이제 세 번째 가을야구 탈락팀으로 공식 확정이 되겠죠. 예. 자,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예, 소액 후원 가끔씩 해주시면 정말 제작비에 혹은 이런 이벤트 비용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으니까 잊지 말고 가끔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CH 에듀미디어에서 만드는 더치아라 TV 야구 이야기 244회 기록과 부상자 리스트 보고 난 다음에 프리뷰 타임과 아, 그리고 이제 그래도 챙겨야 되는 신인 드래프트 그리고 가십 뉴스 몇 개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메리 추석 잘 준비하시고요. 네, 자, 야구 이야기 244회 이제 2부 예, 프리뷰 및 신인 드래프트 그리고 몇 가지 가십 뉴스 등등입니다. 자, 아까 재밌는 일이 있었다는 게 뭐였냐면 그 어저께 제가 이제 출근길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봤던 어떤 여성분을 제가 또 봤는데 왜 그랬냐? 문보경 그 유니폼을 입고 그냥 뭐 그냥 문보경 유니폼이에요. 막 딱 입고 이제 배낭 딱 메고 가는 분이 여성분이 계시길래 저분 봤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 갔어요.
갖고 이럴 때는 어떻게 부르면 되냐? 저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거의 문보경 씨.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빵 터졌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실로 왜 가요? 비 올 텐데 그랬더니 뭐 비가 오기는 하는데 뭐 만약에 우치가 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뭐 그냥 친구 만나고 놀기로 했어요 막 이러는데 우리 조카 1호기보다 저희 조카가 지금 고3이거든요 1호기가 예, 그 이번에 수능 봅니다잉 잘 봐야 되는데 한 4-5살 많은 그러니까 20대 한 초중반 예 중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그냥 조카님 정도 되는 뻘이죠 근데 어우 야구도 많이 알고 그냥 해맑고 너무 그래서 이제 이 앱이 올라가면 저 까치울 문보경이라고 꼭 남겨요 그럼 내가 커피 쿠폰 줄게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근데 어제 우치가 됐죠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분하고 만나서 그냥 깔깔깔깔 대고 잘 노시다가 다시 까치울로 귀가하지 않았을까 우리 까치울 문보경 예 대학 졸업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직관 갈 수 있을 때 많이 가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즐거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 요즘 하는 거 봐갖고는, 예, 그리고 야 문보경, 그 빨리 그 0점 다시 안 잡냐, 시끼야, 이게 또 이 주중에 이게 또 헤매고 있어요, 네 팬은 너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놈 시끼야, 예, 자 그랬고.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U23 대회, 이제 슈퍼라운드를 한참 치르고 있는데, 뭐, 최태형 감독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경희대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 선수가 베네수엘라, 뭐? 걔도 이름에 호세가 있도록. 어이, 턱주가리가 날아갔어요. 이 개놈의 새끼가 이게 죽으려고, 진짜. 예. 아니 축구도 아니고 누가 3루를 들어가는데 태클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니까는 기아의 김도 뭔데? 예 잠시만요 올려드릴게요. 예 아무튼 아팠겠죠. 그래서 주먹으로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 손 바닥 쪽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근데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턱을 날려버립니다. 참나 진짜. 아니 뭐. 뭐 카리브해나 남미 쪽은 뭐 다혈질인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 누군 승질 없나?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쌍방 과실되는 바람에 그리고 어쨌든 선빵은 우리 쪽이 날린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도 한 경기를 정지 먹었고 그 이제 완판치를 날렸던 그 호세 선수라는 사람은 이제 슈퍼라운드 다 못 나오는 4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사실 국제대회에서 벤치 클리어링 예 정말 사실 잊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참 대단한 놈이다. 예. 그 태클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거는 그 축구에서 말하는 거의 이 살인 태클 비스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예 오히려 승질은 지가 더 내는. 예. 그리고 이제 5단위 예 47-48 홈런 47개, 도루 48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5단위의 지금 다른 기록을 보면 5단위는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그럼에도 47개의 홈런, 48개의 도루.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얘는 진짜 맨인블랙 불러야 된다고. 이거는 지구인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닐 때 이 정도인데 만약에 몸 상태가 정상이 돼서 피칭까지 하면서 타격까지 한다. 와... 상상이 안 갑니다요. 예, 그렇고 이제 프리미어십이 예비 엔트리가 나왔는데 하나 확실한 건 세대교체 분명히 한다. 그리고 이 대표팀은 2026 WBC와 2028 LA올림픽까지 가는 멤버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예, 30대가 예비 명단임에도 똘랑 5명이죠. 예, 그렇다는 건 지금 20대들로 팀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예, 뭐 그 방향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그죠? 일단 그 우리 류중일 감독과 크보와 다른 10개 구단과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느냐.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축협처럼 야, 그냥 무조건 다 나와. 안 돼요, 그건. 예, 오히려 반발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긴밀하게 서로서로 좀 소통도 하시고 좀 연락도 하시면서 저도 궁극적으로는 2026 WBC보다도 2028 LA 올림픽이 더 진짜라고 보거든요. 예.
그거에 맞는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은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볼 수 없는 드래프트 1순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 자, 정현우, 정우주. 순서 문제일 뿐이었지 이 선수들은 된 건데 문제는 3라운드였죠. 과연 삼성이 누굴 뽑을 거냐. 근데 마 대구팀이니까 대구팀 해갖고 배찬승이 됐습니다. 근데 뭐 대구에라서 대구 이게 아니라 배찬승도 능력이 있어요. 예, 특히 이번에 그 U18대회에서 배찬승이 좀 퍼포먼스가 괜찮았습니다. 득실률에서 밀려갖고 아쉽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일본을 이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삼성은 배찬승을 뽑았고 자 롯데하고 기아가 아주 재밌었는데 김태현, 김태형 이렇습니다. 근데 이 김태현 선수가 바로 스조에서 예, 아 광주일고의 김태현은 예? 근데 이름도 잘못 썼어. 김태형은 대형 투수로서의 자질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에 질에서 리유를 뺐죠. 예. 대형 투수의 자를 보이는 예. 이거 제가 볼 땐 100% 의도적인 거예요. 기자가 바보입니까? 예. 대형 투수의 지읒지읒을 보였다. 근데 이 선수는 결국 롯데로 갔어요. 예, 그리고 롯데 감독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김태형 투수는 기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무슨 뭐 동명이인 이름 모으기인지 김건희로도 모자라서 양현종이라는 신인을 또 뽑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양현종이야. 그래서 뭐야? 봤더니 진짜예요. 예, 그래서 키움은 양현종 선수가 지금 6라운드에 뽑혔습니다. 내야수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키움에도 양현종이 있다. 예. 그리고 키움은 마지막 라운드에 또 선수 이름은 누구냐? 오혜성입니다. 오혜성. 예. 공포 외인 구단의 까치 이름이 오혜성이죠. 그래서 키움은 이게 컨셉인가? 예. 좀 그랬습니다. 예. 양현종.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 우승을 했던 LG 입장에서는 1라운드에 누가 기대가 돼요? 에휴, 날 샜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두산은 야수를 뽑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뒷얘기로 보면은 두산도 투수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 1라운드에 다 투수 뽑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야수 2라운드에 뽑아도 돼. 근데 두산이 순번이 애매했죠. 딱 중간 순번이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다가 두산이 야수를 뽑았어요. 박준순. 예. 이 선수 아니면 뽑을 선수가 없었죠. 무슨 얘기냐. 다른 선수들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두산은 특히 지금 내야수의 세대교체가 아주 절실한 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으니 쓰기 이율예 포수를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LG하고 KT한테도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3학년 10반 친구들 사랑한다 했던 김동현이 KT로 간 거고 156kg를 6월 달에 던졌던 파이아볼라 김영우가 LG에 지명이 된 겁니다. 근데 LG 담당 윤세호 기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파어이볼러라고 오타를 냈죠. 저 이런 거 잽싸게 캡처합니다. 예, 그래서 파어이볼러 김영호까지 뽑는 이런 게 됐고 그리고 최강야구에서 나왔던 충암고 투수 박건우도 결국 KT로 갔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높은 순번이에요. 왜냐하면 1라운드 쭉 갔다가 2라운드는 역순이니까 그러면은 12번으로 뽑힌 겁니다. 박건우가. 예, 그러니까 잘 뽑힌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만 보자면 제가 볼 땐 골고루 잘 뽑았다.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6라운드에 박시원이라는 투수가 있는데 예, 펑펑 울었죠. LG 유니폼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두산에서 뽑힌 최민석. 예, 사진 못 찍을 뻔했습니다. 막 후닥닥 와갖고 이제 사진 찍었고. 근데 반면 자기가 뽑힐지 몰랐나 봐요. 예, 롯데에 김현우, 3라운드인데, 안 뽑힐 줄 알았나봐. 그랬더니, 야! 내가 뽑았다! 명짜를 남긴, 네. 이렇게 좀 독특한 선수들이 나중에 보면 한 건씩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김현우 선수도 지명된 건 축하하는데, 아니, 3라운드에 뽑힐 정도면 예상이 됐을 텐데, 예. 네.
자기 뽑힌 줄 모르고 그냥 팅가팅가 하고 있다가 PC방으로 후닥닥닥 달려갔다는, 네, 그런 또 후문을 남겼습니다. 뭐 우선은 요 정도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예. 그 뒤에 또 디테일하거나 더 자세한 얘기는 한 번 더 기회를 봐서, 지금 이제 또 다뤄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얘는 왜 안 뽑혔고, 얘는 왜 안 됐고, 최강 야구팀은 이번에 왜 전멸을 했고, 근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좀 늘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자, 프리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뭘 할 거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일요일 경기가 끝이 아닙니다. 월요일까지 경기가 걸친 팀들이 있어요. KT, 그리고 두산, 기아, 키움, 이렇게 네 팀이 월요일도 경기가 있습니다. 예, 월요일도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쯤에는 그러면은 과연 이 팀들이 월요일이 경기가 끝인가, 아니면 화요일도 경기가 이어지나, 일단은 즉석에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보면, 네, 17일날 9월 17일 다섯 경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KT, 키움, 두산은 월요일, 화요일도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9월 18일 이때 아무튼 기아, 키움, 두산은 빠지는데 KT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오히려 지금 보면, 네, 지금 일요일날 쉬고 월, 화, 수, 예, 목, 예, 그러니까 KT는 일요일날 쉬고 월, 화, 수, 목, 경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KT의 이게 아마 마지막 고비 내지는 마지막 고개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 삼성하고 붙고요. 예, 그리고 키움하고 한번 삼, 기아 한번, 키움 한번, 삼성 두 번이에요. 예, KT가 월화수목. 사실 만만치 않은 대목이죠. 예, 여기가 KT가 정말 3위까지 가나, 아니면 일단 4위로 가자, 이것도 아니면 아이씨 다시 5위 됐네, 여기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큰 일정은 이렇고요. 자, 주말 일정을 그래서 좀 보시자면, 기아는 라우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하루 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키움이랑 붙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양현종, 김도현, 그리고 KT 때는 황동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은 지금 이렇게 되면 코너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쉬어요. 그러면 이제 백정현하고 원태인을 갖고 토요일 일요일 쓱을 만나지 않을까. 원래대로라면 원태인 코너였어야 되는데 코너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LG는 일단 손주영을 한번 건너뛰어주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왜? 손주영 좀 쉬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주영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엔스, 에르난데스, 임창규로 쓱 NC, NC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날씨죠. 예. 특히 요즘 이쪽 요 수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맨 북쪽하고 우리나라의 맨 남쪽이 뻑하면 자꾸 비가 내려서,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LG 입장에서만 보자면 오늘까지는 좀 우치가 되고, 예, NC를 만나러 가는 게 좋죠. 왜, NC가 만만해서가 아니에요. 하트가 못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리고 NC가 참 애는 많이 쓰는데 분명히 힘은 좀 많이 빠져 있더라,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NC를 만나고 KT를 만나는데, 그러면 쓸 수 있는 투수는 딱 두 명이에요. 최원준, 곽빈인데 이승엽 감독이 오늘은 최승용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승용 아니면 최원준 중에서 컨디션 봐가면서, 그러니까 최승용하고 최원준은 제가 볼 때는 컨디션 좋으면은 1번, 2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만약 최승용이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선발, 그 뒤는 최원준, 만약에 최원준이 컨디션이 좋다, 그럼 최원준 선발, 최승용이 그 다음 투수,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지금 토요일날 KT하고 또 붙어요. 예. KT하고 이건 진심으로 두산을 응원합니다. 예. KT하고 두산이 서로 물고 뜯어야죠. 예, 그렇고 KT는 오늘 쉬고 예. 그 이제 쿠에바스를 어제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용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루 쉬고 월요일날 벤자민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벤자민, 뭐 엄상백, 쿠에바스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을 때우겠죠. KT는 어쨌든 KT는 이제 그 무엇이냐 다음 주 월화수목이 가장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화 류현진이 원래 어제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류현진 문동주 못 나오니까 여기에 장민재 내야죠 뭐 그죠? 예 문동주 대신 올린 게 장민재니까 그리고 와이즈. 자, 쓱은 앤더슨, 엘리아스, 그리고 우원석은 확실히 이제 선발에서 이승용 감독이 뺀 것 같으니까 송영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롯데는 박세용, 반주, 윌커슨. 예. 이게 한화고의 3연전인데, 솔직히 말하면 두 팀 중에 한 팀이 수입을 해야지 이게 마지막 희망이 있는 거예요. 2승 1패 갖고도 이게 만족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러곤 있는데 아무튼 주말에 가장 빅매치입니다. 예. 주말에 빅매치 KT와 두산의 토요일 단판 승부 그리고 롯데와 한화의 마지막 3연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NC는 두산하고 오늘 하죠. 요건 요키시고요. 그러면 LG랑 할 때 이제 이용주는 나올 것 같고 하트 때는 그러면은 이준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은 지금 오늘은 쉬고요. 기아, 두산. 월요일도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종민, 후라도, 헤이수스. 아니면 정찬원, 후라도, 헤이수스. 예. 네. 근데 홍원기 감독이 뭐라 그랬냐. 아니다! 우린 그냥 기아랑 두 경기 때 후라도, 헤이수스 이렇게도 낼 거임? 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아가 마지막으로 아이씨 껄쩍지근하고 마이 예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아마 주말 시리즈 예상은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틀리겠죠. 그러나 아마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화하고 롯데하고 NC가 참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고 LG도 지금 야이씨 2등은 고사하고 3등이라도 지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어찌 될지 이게 추석 때까지 쭈루룩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그리고 9월 21일 경기가 또 2시 경기가 됐습니다. LG하고 두산 예 지상파. 아 LG는 인간적으로 지금 낮 경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예 적당히 해라 이 새끼들 아주. 아유 가을 야구 때 계속 낙경기 할 건데 뭘 씨. KBS 적당히 하라고 박민의 방송. 응? 에휴 진짜 더워요 죽어 정말. 예. 안 돼 진짜.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이따가 오후서부터 슬슬 추석 분위기가 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메리 추석 그리고 절대 응급실 안 가는 추석 되시길 바라면서 요번에도 계속 커피 쿠폰은 한번 이렇게 댓글 달 테니까 아무튼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내일이 없는 프리랜서 팀이라도 모여서 추석 특집 만들어 보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야기 244는 여기서 마치고요. 한 지금 7시 15분 정도 됐거든요. 늦어도 9시까지 올려보는 걸 목표로 맹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리 추석 드립시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추석 시리즈 한번 만들어 보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끝!